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100년 된 교회를 소개하는 성지순례자 전영철입니다. 오늘은 1906년에 세워진 영주 내매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를 설립한 강재원 장로는 1900년대 초에 대구 양령시에 갔다가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방잠교회에 출석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을의 교인이 늘어나자 강재원 장로와 교인들은 1906년에 유병두 장로의 사랑방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1909년에 초가 9칸 예배당을 건축한 내매교회는 1910년 4월 5일에 교회 부설로 내명학교를 설립하였고 1913년에는 조선총독부 학제 제1542호로 인가를 받아 9월 1일에 개교하였습니다. 1915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내명학교는 1991년 3월에 평원초등학교 내명 분교장으로 바뀌었으며 1995년 3월 1일에 폐교할 때까지 총 1537명이 졸업했습니다. 내명학교 초대 교장을 지낸 강병주 목사는 결혼 후 오랫동안 자녀를 얻지 못해 방황하다가 기독교 복음을 영접하고 내매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강병주 목사는 농민들을 위한 잡지를 발간하고 배와 보리 다수학법을 다룬 책을 저술하였으며 부엌과 우물을 개량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꾸고 누에치기를 장려하였습니다. 그는 한글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했습니다. 조선어학회 명예회원이자 한글학회의 유일한 목사회원이었던 그는 큰 사전을 편찬할 때 기독교 용어 전문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강병주 목사의 맏아들 강신명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냈고 둘째 아들 강신정 목사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마을의 50여 세대가 모두 교회에 출석하던 내매교회는 믿음을 지키며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향약 6개조를 제정하여 지켰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와 선조 제사를 금지하고 구습을 타파하며 미신을 일수한다. 둘째, 동민 전체가 술과 담배, 도박, 주막 출입을 엄금한다. 셋째, 일제의 앞잡이인 경찰관이 되는 것을 엄금한다. 넷째, 신불신을 막론하고 빈약한 관혼상에는 자비량하여 협조한다. 다섯째, 소 이외의 가축 사육을 금지하며 깨끗한 신앙촌을 만든다. 여섯째, 주일은 성수하며 우물문을 잠그고 전날에 준비한다. 조용한 산골에 위치한 내매교회도 6.25 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퇴각하던 인민군들은 1950년 9월 29일 내매교회를 불태우고 교인 6명을 학살했습니다. 옛 내매교회는 영주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었고 2018년에 현 위치의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면서 내명학교의 기숙사와 교실로 사용되던 건물은 복원했습니다. 내매교회 출신 강병철 목사는 경안노회에서 농업 전문가로 농사 강습회 강사로 섬겼습니다. 평양신학교 재학 중에는 문수교회 초대 교육자를 지냈으며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봉화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일제의 창시개명과 신사참배의 압박에도 굴하지 아니하다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내매교회는 총회로부터 한국기독교사적 제11호와
3.1운동 참여교회로 지정된 교회입니다. 교회 앞마당에는 설립자 강재원 장로와 내미교회 출신으로 평양신학교와 평양선천남교회를 섬긴 순교자 강문구 목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 내미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